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장터가 열렸습니다. 판매 금액의 10%는 불우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박앤숙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꽃들이 만발한 화창한 봄날인데요. 유성구 노은역 광장에는 푼푼 벼룩시장이 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아서 안 입는 옷, 멀쩡하지만 쓰지 않는 문구류와 장난감 등 집안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엄마와 자녀들이 광장 천막 아래 자리를 펼칩니다. 유성구 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푼푼 벼룩시장은 3월 마지막 토요일 정오가 되면서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거는 천연비누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이거는 테이프랑 스티커인데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판매 수익은 뭐 하실 거예요? 여기 행사에서 물품 팔면은 10%를 다 기부해서 이웃 돕는 데 쓴다고 해서 들고 왔어요.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요. 네.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이 동네 사는데요. 네. 아이가 안 보는 채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 싸게 이렇게 하고 저도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살려고 나왔습니다. 책이 많네요. 네. 워낙 책을 좋아하셨나 보네. 네, 아이가 좀 많이 읽었어요. 네. 불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집안이 정리되고 한편에선 싸고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여서 장터엔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판매 금액의 10%는 불우 이웃 돕기로 기부한답니다. 기부된 금액으로 돕고 어르신들에게 쌀 등 후원 물품을 선물한다는 흐뭇한 모습입니다. 이거 네. 이거는 2,000원인데요. 네. 저희가 깎아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말만 잘하면 네. 물건도 뽑기도 하고 뽑기도 준비됐어요. 깎아준다고 너무... 그랬어요. 와. 이거 여기서 샀어요? 네.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네. 얼마 줬어요? 2,000원이요. 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아이고 귀엽다. 푼푼 벼룩시장을 주관하고 있는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시작했고 이번 노은동 행사는 70번째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저희가 지역 안에 집에서 갖고 있는 안 쓰는 중고 물품이라든가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크면 쓰지 못하는 것들을 이런 자리에 와서 서로 이웃들끼리 나누고 판매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얻어가는 중고시장, 벼룩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42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치 동네 축제 같은 즐거운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주민 누구나 어우러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주최 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푼푼 벼룩시장은 1년에 3, 4, 9, 10 이렇게 네 번이 진행이 되는데요. 3월, 9월은 노은동, 여기 노은역 광장에서 진행이 되고 4월, 10월은 전민동 엑스포공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규모 있는 가정환경과 살림에 도움이 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일구면서 아이들에겐 근검 절약 정신을 심어주는 벼룩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시민기자 박인숙입니다.